연구팀의 그 주제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혁명 시대의 지식통합적 교육과정 설계와 기술기반 교사 전략인데요. 결국 이제 융합지식을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기술기반 교수법이 요즘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설계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이제 연구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약뭐몇년 동안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것에 기반한 학습 이론. 포스트 휴먼, 지금 뭐 기술 기반 사회에서는 포스트 휴먼적 존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그 학습자들, 그러한 또 특히 젊은 세대의 학생들은, 그런 특징에 맞게 또 새로운 그들을 위한 새로운 학습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융합 지식이, 그래서 지식의 분화보다는 지식의 융합들이 이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교육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적용시켜서, 특히 이제 작년부터도 비대면, 교육 환경들이 일반화되고 가고 있고요. 또 AI라고 하는 그런 그 환경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앞으로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될 것이며, 또 교수 학습의 어떤 형태들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장단점들은 요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교육부는 현직 그 교사들을 상대로 재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여 개 대학에서 참여,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교육학 분야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저희 대학에서 주임 교수로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현직 교사들한테 잘 훈련해서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30여 개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이 전공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학이나 과학교육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교육과정이나 공학 이런 쪽에 교육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섞여 있어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그 어떤 목표나 방법론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시각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좁혀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인공지능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개념화시키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전공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지식론 이런 쪽의 차원에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개념화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작년과 같이 작년부터 비대면 학습 환경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사실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애들이 정말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들, 기술 기반 환경, 비대면적인 교수 학습 환경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100%를 차지하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 최소한 50% 정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습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 컴퓨터 기반 학습이라든가 어떤 인공지능 활용한 학습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과정 융합 이런 쪽, 그다음에 인지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할 거고요. 또 공동으로 참여하시는 세 분의 교수님들이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측정 통계를 전공하신 교수님, 그리고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 이렇게 어떤 연구팀을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제 썼던 책들이 이제 앞으로 이론적 배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화면이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네 분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공 연구자분들을 한 분이나 두분더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 이렇게 네 분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연구의 방향으로는, 앞으로 이제 3년, 4년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기술 기반 학습이나 특히 이제 평가,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이나 어떤 테크놀로지를
학교에서 평가의 문제에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연구의 목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그러니까 소형의 1, 2, 3년 차 단계에서의 어떤 연구 목표들을 이렇게 각 전공 분야에 맞게끔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떨지는 이게 목표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이제 이 공동 연구진들이 그동안 해왔던 연구 분야여서, 어쨌든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를 이제 두 가지 어떤 사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적응적 진영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학이나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심리학적인 측면, 또 학교의 어떤 교수학습 문화의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이제 공동연구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저와 뭐 다른 교수님이 같이 공동연구를 할수 있고요. 또 다른 뭐두 번째 연구의 사례로는 또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이 이것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계신 두 분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지금 7분 가까이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나가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가지신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연구팀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영선이고요. 저희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 친화적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새로 선정된 신규 연구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아젠다는 디지털 혁명 및 팬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라는 이제 아젠다 하에서 저희 연구팀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장애 친화적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속에서 이제 품게 되는 여러 수단이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더 많은 소외를 경험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익숙하셨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워낙 이 어젠다를 보시면 이런 이제 현재의 변화들 안에서 어려움들을 이제 예측해 볼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게다가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훨씬 더 가속화되었고 그 속에서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면서 소외와 사회적 불평등 경험 역시 훨씬 더 이제 증폭되고 있고요. 이 속에서 이제 포용의 가치, 그리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로의 모두,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전환을 저희는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의 관점부터 목적, 목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벌어진 이런 변화들이 장애인이 직면한 위협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로 진입을 할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데 연구의 관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연구는 조금 더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 솔루션에 좀더 목적을 둡니다. 물론 사회과학 연구이고 이건 기술 개발 연구는 아닙니다. 어떻게 현재의 기술 개발 솔루션들이 사회과학 안에서 접목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과 이제 공학의 다학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장애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며, 그 안에서 응용 연구 확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더 탄탄한 지원 체계들을 구축해 가는 것에 연구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좀더뭐 교육이나 고용이나 헬스케어 같은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영역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이동성이나 뭐 의사소통 같은 이슈들, 를 포함해서 지원 영역으로 삼고 그 안에서의 현황과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자 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 중심의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새롭게 개발하기도 하고 기존 기술에서의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지원의 방향들을 모색하는 것들. 이를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사회적 지원 체계와 여기서 필요한 디바이스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고요.
이 부분은 간단한 주요 용어인데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그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솔루션, 프로토콜, 프로토타입,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만 더 여기서 간략하게만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공유할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 프로토콜은 조금 더뭐 방식과 절차 단계들을 이야기하고, 프로토타입은 그 안에서 적용하기 위해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는, 구안해보는 것들, 프레임워크는 전반적인 체계, 실행을 위한 요소, 작동을 위한 구조를 포함한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총 10년간 세 개의 단계에서 연구 기반을 마련한 첫 번째 단계, 지식의 적용 단계, 그리고 사회,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 구축 세 개의 단계로 구성을 하였고요. 아마 이 단계는 모든 연구팀이 동일하게 설정하신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 저희 초기 3년 동안에는 배제와 소외 현상을 조금 탐구하고, 10년간의 연구에 큰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에 좀더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안에서 1단계에서 마련된 지원의 로드맵 안에서 사람 중심 기술의 요구나 AI 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탐색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람 중심 기술 개발을 적용하고, 이 안에서 실제 사회적인 그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저희 일종의 모리빙 랩 플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명을 해본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 안에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한 효과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써 3단계까지 가서는 조금 더 장애 친화적인 디지털 도시 구축이라고 하는 좀더 실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차년도별 연구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단계 1차년도에서는 조금 더 기술에 대한 혹은 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의 맥락들을 목록화한다거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저희는 디자인 띵킹 절차를 좀 따라서 필요한 솔루션들 도출하는 데에 좀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년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될 지원의 로드맵과 실행, 그러니까 그런 실행을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리빙랩 방식에서 좀 가상의 참여랄지 장애인을 고려한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부분들을 좀 기술 개발의 특수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살펴보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기술 플랫폼이 추가된 형태라서 플러스라는 그런 분야를 부분 이름을 붙여봤고요. 디자인 기반 설계로 만들어보고 적용해보고 다시 또 재설계해보고 하는 그런 순환적인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후에 10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진행되는 그런 이제, 이제 일종의 기술 개발의 솔루션의 예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다른 사회과학 연구팀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저희는 거기서 더 들어가서 융합 연구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 연구팀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사회과학자들 육성하는 것에 조금 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다학제간 융합연구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 분야의 이제 특수교육과 뭐 언어병리학의 연구자들부터 재활공학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자, 그리고 인간공학과 이제 디자인공학들을 다룬 이제 디자인 띵킹 전문가까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응용 연구들을 확대하고 저희가 협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급히 만들긴 했는데 저희 연구팀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저희 앞으로 기회 이제 유사한 연구들을 하시는 혹은 또 관련 연구를 하시는 여러 연구팀들과 교류할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들은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연구팀 단장님이신 이윤주 교수님이 부득이하게 미팅에 참석을 못하셔서 공동연구원인 제가 대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제의 제목은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 디지털 소통 양식과 정신건강입니다. 단장님이신 서울대학교 이윤주, 언론정보학과 이윤주 교수님을 중심으로 6명의 공동연구원과 1명의 전임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저희 과제는 그 6명의 전임 연구원들이 각자 하나씩 세부 과제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6개의 세부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상황이 디지털 소통 방식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비대면 소통 상황에 강제된 상황에서
그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 방식을 다르게 구현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 비대면을 통한 소통 방식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을 독립 변수로 상정을 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중유의 상황이 우리의 인간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 방식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이 매개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 문제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럼 마지막 연구,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조절 변수로 보아서 이 사회적인 소통,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식과 정신 건강의 관계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4단계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 소통 방식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마더레이터로 조절 변인으로 보는 연구 문제를 저희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세부 과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세 개의 연구 문제에 답을 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그림을 해석과 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섯 개의 세부 과제는 사실 다 방법론적으로 다른 연구 방법,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끼리의 꼬리나 코끼리의 앞다리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패널 서베이를 통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피험자들에게 대규모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즉각적인 정서 반응을 조금 더 포착하기 위해서 뭐 경험 표집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순간순간 느끼는 정서라든지 아니면 인식 수준을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소셜미디어상에서 텍스트를 크롤링해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보다 그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한다든지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세 가지 질문을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연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목표 혹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생애 주기별 혹은 연령별로 좀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창시절을 경험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코로나19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누적된 영향이 그 생애 주기별로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저희가 장기간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호트별로 분석을 함으로써 이 코로나19의 그 동일한 상황이 어떻게 그 사람의 생애 주기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저희 연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여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확장해서 진행해 나갈지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패널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패널 데이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엔수도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를 어떻게 겪어나가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그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는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서베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해가지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은 개인 수준의 그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가 개인이어서 개인 수준에서 느끼는 뭐 사회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소통 방식 등을 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이것을 보다 좀 어퍼 레벨의 변인들, 예를 들면은 뭐 시민적인 참여 행위 같은 것을 어떻게 변인화해가지고 포착할지도 저희 연구가 그 목표로 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그 연구진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나 사회학을 전공하신 그 연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연구가 계속 확장이 될수 있다면은 뭐 정치학이나 심리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연구진도 확충을 해서 보다 다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준칙 등을 정책적인 제안에서도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진의 구성이고요. 이은주 교수님을 중심으로 6명의 연구진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전공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세부 과제를 6명의 연구진이 한 명씩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과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방송 받은 이은규입니다. 저희들의 연구 주제는 그림자 노동이나 디지털 그림자 노동에 관련된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 자체도 조금 낯설 수가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하면서 빨리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그림자 노동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 제약이 없이 다양한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의 근간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든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라는 얘기 자꾸만 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서 비밀번호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계, 뭐 기타 굉장히 많은 것, 아니면 또 이메일에 대한 어떤 스팸 메일 관리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 검색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그림자 노동, 즉 디지털 섀도우 워크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환경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그림자 노동입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거는 아무런 대가 없는 작업을 뜻하죠. 일반적으로 디지털 그림자 노동은 본인이 의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디지털 서비스 사회에서 왜 디지털 DSW, 디지털 그림자 노동이 왜 나타나느냐라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이 셀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그걸 해야만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본인이 해야죠. 아무도 거의 도와줄 사람 없이 본인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시스템 관리 일부까지도 우리 사용자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발전이 계속되면 더 많은 DSW를 요구하게 될 거고 걸림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거나 짜증나게 할 걸로 보이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DSW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뭐 딴 것보다도 디지털 그 DSW 예 같은 것들이 이런 거죠. 비밀번호를 관리한다든지 스팸 메일 관리,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바탕 화면, 배경 화면 꾸미기, 프로필 사진 꾸미기, 상품 검색, SNS 작업 이런 것도 역시 다 디지털 그림자 섀도우 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디지털 우리가 말한 타이틀 그대로 디지털 사회 변화를 위해서 디지털 그림자 노동의 본질과 그 역할을 한번 재발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연구 목표는 디지털 그림자 노동의 본질을 규명하고 디지털 그림자 노동의 사회적 효과를 우리가 알아보겠다, 분석하겠다. 이 안에는 디지털 그림자 노동의 유형에 대한 것이 있고 이를 위해서 1단계는 기반 이론 구축, 이론의 적용 확장, 확장을 해서 사회 변화상을 제시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하려는 것들은 요 파트에 관련된 것들, 즉 관리 지향에 관련된 DSW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고 그 DSW라는 것 자체가 자꾸만 변화하는 모습을 갖는데 그거에 대한 동태성, 그리고 오프라인 행위와 디지털 그림자 노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디지털 그림자 노동의 어떤 사회적 파급 효과를 보려는 것, 그러면서 디지털 그림자 노동의 영역을 계속 발굴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1단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기반 이론을 구축하려는 게 저희들의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이론의 적용 및 확장을 할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상을 제시하는 게 3단계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구 방법론은 1단계에서는 주로 정량 분석과 아울러서 근거 이론 방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종단 연구를 써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의 그 우리 생태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구진들은 대부분 사용자 행동 분석가, IT 사용자 행동 분석 전문가 또는 정량 내지는 정성 분석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것들을 좀 더 그 디지털 혁신이나 디지털 비즈니스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 이외에 관광 경영이라든지 노인학이라든지 하는 사회 전반에 있어서 디지털 그림자 노동이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에 전문가와 같이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3단계에서는 사회학, 정책학, 문화학이 그러니까 디지털 그 DSW가 좀 더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쪽까지도 그 연구의 영향을 넓히려는 그런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구팀은 저가 있고요. 뭐 그 제가 이제 뭐 그 나름 그 IT 쪽에 IT 사용자 쪽에서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대충 이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정성복 방법론이나 정량 방법, 아까 얘기한 서베이 방법론이나 아니면 어떤 근거 이론 방법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IT 분야의 전문가들이고요. 뭐 국제 저널에 많이 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DSW라는 거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는 거의 상당히 크지만 연구재단의 과제를 통해서 이 작업들을 많이 이뤄냈었습니다. DSW 관련 이외에도 우리 연구진들은 대체적으로 이전 정도의 그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연구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국제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 논문 그 저널에 많이 퍼블리시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 예상 기여도는 당연합니다. DSW에 대한 거를 학문적으로 사회학 차원에서 조망을 하려는 것이고 저희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희망 분야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들이 연계 가능 학문 분야는 대충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스마트 투어리즘 같은 관광 경영학 계통, 그다음에 정보 교차 같은 디지털 디바이드 차원에서의 복지학, 노인학 또는 재화심리학 같은 것, 기타 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어떤 사회과학 분야는 전부 다 우리들하고 연기하고 싶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뭐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그라운드 스어리나 민속지학, 에스노그래피 같은 것들, 질적 방법 연구론이나 또는 실험적 연구 방법론, 빅데이터 쪽으로 우리들이 같이 방법론적으로 연기하고 싶고요. 기타 정책적 문화적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환영합니다. 웹사이트를 아직 구축을 하지 못했는데 조만간 구축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간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김정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과제는요, 굴절된 장인의 생활 세계고, 부재로 같으면서도 다른 체증과 장의 양상.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하려는 연구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요. 주제가 장애 유형별로 생활 세계 분석을 좀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장애 유형별로 이 맞춤형 생활 지원 체계를 좀 재구조화해 보는 게 어떠냐. 그것이 이제 저희가 듣는 주제면서 화두입니다.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예, 그럼 제가 목소리 좀 높여볼게요. 연구팀의 개요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사회 재난, 그 다음에 제4차 기술혁명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속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대응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주제겠지요. 저희가 이제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삶의 변화 혹은 삶의 양상, 대응 양상들이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 유형별로 좀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 차이와 고유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보자. 그게 저희 연구 기획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연구는 사실은 저희가 김종익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소형을 하다가 또 떨어져서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중형을 하고 또 중형을 하다가 또 떨어져서 대형을 떨어져서 또 몇 년 쉬다가 다시 이제
그 SSK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참 제가 SSK와 이렇게 인연은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중형 단계, 신비로 중형 단계에 진입했을 때 그때 장애인과 노화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장애인에 대한 연구, 장애에 대한 연구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장애인 연구를 2014년부터 쭉 해오면서 느낀 것이 아, 장애인 연구에서 장애 유형별에 대한 좀 조직적인 비교, 아, 체계적인 비교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장애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특정 유형 장애인만 분석하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시간도 노력이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비교 연구가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그렇다면 이건 집단적인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급하게 한두 개 단위로 연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1년에 한 가지 유형 정도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누적적으로 비교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연구 목적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 유형별로 생활세계 이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맞추는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 보겠다. 그거였고. 제 1단계는 제목에 이제 굴절된 생활세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체시각 청각장애인을 다룰 것이고요. 제 2단계에서는 압축된 생애 뭐 이렇게 나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존 전략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는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이분들은 이제 조기 노화 현상, 집중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는 본인 외에도 가족, 그리고 돌봄 제공자, 동시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2단계에는 이 앞에 유형과는 달리 2단계에는 3년 동안에 두 가지 유형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제 3단계는 앞에 우리 저 이영 선생님 발표하신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접목할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 기술적, 사회적 이 재구조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다름에 기초한 그런 좀 실천적 상생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사회적 실험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1단계 연구 주제 자료 및 방법을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제 1년 차에는 사실은 지체, 2년 차는 시각, 3년 차에는 청각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주제는 저희가 theme을 한 네다섯 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생활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정체성,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빈곤의 문제를 이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다차원적 빈곤이라고 해서 경제, 건강, 정서상의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 적은데 장애인들이 형성한 사회관계만 이걸 좀 저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이렇게 6가지 혹은 대여섯 가지의 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주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제2년 차부터는 동일한 팀이지만 앞에 나왔던 지체장애인, 뒤에 나왔던 시각장애인 간의 연결 기제가 서로 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같은가 등등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에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조금 꺼주시죠. 지금 펼친 분 선생님 좀 꺼주시죠. 네. 네,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생성 자료가 있고 2차 활용 자료가 있습니다. 2차 활용 자료는 문헌 자료하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회조사가 있고요. 장애인 관련. 생성 자료는 저희가 생애구술사 자료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회에 걸쳐서 생애구술 면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망에 대한 조사는 설문 형태로 들어갈 것인데 생애구술사 작업에서 간단한 설문 형태로 사회관계망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보이스라는 작업이 있는데 포토보이스는 목소리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자기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사진을 찍어오고 이미지화시켜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포트보이스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아카이브 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아카이빙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분석 기법은 현상학적 해설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연결망 분석, 담론 분석 등등해서 뭐 텍스트 분석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원 현황인데요. 저희는 지금 연구 수행팀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지원팀이 있고, 해외 지원팀이 있습니다. 해외 지원팀과 국내 수행팀은 제가 뭐 연구 과제를, 집단 연구 과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국내외 연구 지원팀으로 합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연구팀 연구 실적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연구팀들도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논현학 연구학 쪽이고요. 장애학 쪽은 2014년도부터 조금 말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보영 선생님은 장애인 건강, 보건행정 쪽인데 장애 건강을 맡아주실 거고, 노정현 선생님은 장애 복지학인데 그 장애인의 노화 파트, 그 다음에 이준호 선생님은 장애인 복지인데 장애 복지 심리 쪽으로 이 작업을 맡아주실 거고요. 이세민 선생님은 경영학과신데 지금 네트워킹 분석, 텍스트 마이닝 등 이 기법적인 면에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저희가 전임 연구원을 원래 여기에 함자를 넣었는데 이름을 넣었는데 그분이 한 학기가 미뤄졌대요. 근데 저희가 12월 1일까지는 이제 전임 연구원이 합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급하게 전임 연구원 한 분 인터뷰한 상태입니다. 연구팀 대표 업적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연구 주제와 방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단계, 제3단계 부직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희망사항은 뭐 늘 이런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하든 협력을 하든 뭐 지원을 하든 그 연구자에게도 항상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의 협력, 그 다음에 지원의 뭐 주고받음이 있으면 조금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는 지금 제가 연구 과제를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연구소하고 지금 SSK 오래된 거하고 두 가지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문사회 연구소 과제의 홈페이지에 SSK 그 섹션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제는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법제 구축이라는 주제고요. 일단 3년간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는요, 그러니까 종래 법학 분야는 다 이런데 이제 잘 신청을 안 했었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저희 이제 종래 이제 법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회적 문제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법제도가 뭐가 잘못이 있고 또 외국 법은 어떻고 그래서 법을 어떻게 개선하 이런 식으로 연구를 주로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은 이게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현재 뭐 워낙 사회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뭐 어떤 내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처해고 법이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이런 거를 잘 주장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현행 법 제도가 이 워낙 사회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과연 이 법이 현재 법이 계속 바뀌는 데 있어서도 이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정말 이 법이 타당한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거래를 할 때 최근에 그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휴대폰을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워낙 비싼 거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기에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 법이 현재 미래를 예측하고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요. 저희는 다른 학문 분야와 이게 학제적 연계를 해서요. 일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거에 어떤 게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 현재 어떤 게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될 거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공공정책학 쪽에 통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법학이랑 협업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지에서 아 이게 정말 문제구나라고 해서 과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될까라는 걸 저희 법학자들이 국내 법제도상 문제점을 본 다음에 아 여기에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이런 분들 통해서 법교육까지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피해를 예방시킬까라는 거를 저희가 연구하는 게 이제 저희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법학 분야에서는 저희는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뭐 설문조사 이런 거에 거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법학하신 분 대부분 그렇게 하는 주로 비교법 외국 거 제도를 분석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다른 전공 분야와 같이 연계해서 아예 문제점을 탐색해서 찾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이 법학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바로 저희 이제 연구팀의 개요입니다. 저희는 일단은요, 너무 그 아까 다른 주제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 연구 목표를 너무 원대하게 잡았나 싶은데 저희는 3년 동안 이 고령, 이제 사회적 약자 중에서 특히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는 고령자, 장애인,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탈북민이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분쟁 유형을 겪고 있고 피해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개선하는 걸 3년, 3년, 4년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단은 3년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동안 뭐 피해라든가 사회 뭐 어떤 뭐 소비자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누구나 겪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뭐가 유형들이 있는데 그 법 제도들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또 이제 지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다음 좀 분석하기가 좀 그나마 쉽고 그래서 고령자들을 해보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잘 통계란 이런 기법을 만들어서 그다음번에는 장애인 아까 뭐 이제 여러 장애 유형들이 있는데 하고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다문화 사회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4년으로 이렇게 잡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1년 차는요. 과연 실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고령자들이 분쟁이 어떻게 있고 그동안 분쟁이 어떻게 유형화해왔고 어떻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라 일단 유형화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먼저 이제 정말 왜 문제인지를 인식을 한번 보고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거죠. 저희가 그걸 보고서 법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이제 적절한 대안을 외국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아 법제도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대안을 제시하고 이거를 저희가 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법까지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빅데이터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FIG 델파 이쪽 분야 전문가들 하시고 저희가 이제 법학 분야에서는 국내 법제도 문제점들에서 법학에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역시 이쪽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구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제가 이제 한국 장애인 부모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하고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같이 협약도 하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추진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보니까 5분, 6분, 4분 이러신데 저희는 10분이나 지금 이제 책임 연구까지 11분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이 3년 동안 정말 법제도를 제대로 분석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원대한 포부를 갖고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스쿨에서 민법을 전공하고 소비자법 이런 걸 이제 주로 할 거예요. 계약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실버타운 이런 거고요. 저희 학과 강주영 교수님은 빅데이터라든가 텍스트 마이닝 아니 전문가십니다. 이제 강주영 교수님 조금 공학적이시라면은 이제 그 중간 정도 이제 조용일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분석을 또 계량 심리를 하시고요.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하시고 여기는 이제 법학 그런 뭐 판례 같은 거 판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학 분야에서는 헌법을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행정법 전공으로 하신 방동인 교수님,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해서 실무에서 오신 이은상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형법으로는 이성기 교수, 경찰 이쪽에 형사정책 전문가시고요. 법교육은 송성민 교수님이 강원대에서 이제 법교육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 공공행정 하시는 설문조사 같은 걸 담당하시는 김민주 교수님이 담당하시고 사회복지 쪽에는 이제 이용주 교수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지금 배치하고 저희 전임 연구 한 분은 이제 스위스 치리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이제 전임 연구로 지금 이제 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분석을 하시고 이제 각 법학 분야에서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해서 저희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진이 많다 보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11월 5일 날 컬러키움을 해서 일단 지금 현재 강주영 교수님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하셔서 그동안 법률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령자들의 어떤 법적 문제가 10년 정도 이렇게 있어 갖고 이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저희가 같이 모여서 아, 이런 부분에 법학 좀 더 보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이제 설문조사란 1월 정도에 마련을 해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지금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선 저희가 이제 법학 분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제도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구단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학술대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매월 한 분씩 연구하는 거를 콜로퀴움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김정석 교수님 방금 전에 발표하신 분이라든가 이영선 교수님도 저희가 나중에 두 번, 이제 저희가 3년 뒤에 이제 다시 3년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를 아마 저희가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영선 교수님 발표하신 건 솔루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가 있는데 협회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니까 이거를 사회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법 제도화하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사회에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아마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정석 교수님 같으면 장애 유형별로 문제점이 뭔가를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은 거 참고해서 열심히 나중에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연구단 운영은요, 밴드에서 그냥 자료 올리고 카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신 다른 연구팀 운영 방법 좋은 게 있으면 보고서 저희가 보완해서 나중에 이제 공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연구팀의 단장님이신 이동훈 교수님께서 수업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전임 연구원이 제가 대신 오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연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 주제는 청소년 자해 자살 예방 및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 부제로는 AI 기반 생태 순간 중재 평가 및 개입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한국형 생물 심리 사회 경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올해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또 비등교로 학교폭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청소년들의 자해자살 위기 사안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자해자살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해자살 관련한 독자적인 이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물심리사회 경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다요인, 다차원, 통합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해 및 개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본 연구팀에서는 초기 소형 연구 3년 동안에는 종단 연구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청소년 자살 자해 생물 심리 사회 경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또 현재 지금 해외의 연구, 그러니까 국내 연구로 타당화되지 않는 자해자살 속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초기 3년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한국형 생물심리사회 경로 모델에 입각해서 생태순간 평가 및 개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다음 3년의 연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순간 평가 앱을 타당화하고 또 그 개입을 위한 사회 연결망이라든가 VR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2단계 연구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 저희 최종 그 3단계 4년 연구는 그 1단계와 2단계를 토대로 개발된 그 생태순간 평가
앱과 개입 앱을 AI 개인 맞춤형 서비스 기능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및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다학제적인 전문 연구원 연구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정신의학 전문가와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재활심리, 상담심리 그리고 IT 계열의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가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총 5분의 공동 연구진과 또 책임 연구자를 기반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연구원 대표 실적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트워킹 관련 희망사항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그 관련 청소년 전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서 협력해서 청소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전문가가 공동 연구진으로 포함된 만큼 이제 학제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재활 및 병원 현장에서 생물 심리 사회 요인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러한 한국형 생물 심리 사회 경로 모델, 국제 표준 모델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저희 연구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의 반영훈입니다. 도시공학과에 있고요. 공학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회과학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 제목은 기후변화 대응 회복탄력형 탄소중립도시 패러다임 및 실증 모델 개발입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연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탄소중립도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적응정책, 주민참여 도시계획 등과 같은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도시 안전성 평가 모델, 이제 인문사회 융복합 연구에도 참여를 해서 올해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 SSK에 진입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연구하실 분들은 탄소 중립 개념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 백종인 박사,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할 손철희 박사,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할 김유미 박사, 이렇게 하고 박사 과정들이 같이 연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즘 변화라기보다는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완화 문제들이 정책으로 기반되고 있습니다. 완화는 기후변화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문제든 이런 것들을 낮추어서 온도를 낮춘다든지 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고, 적응은 변화된 기후에 적응해가는 그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걸쳐있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사회가 한번 충격을 받았을 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기후 위기에 적응하면서 탄력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연구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개념. 그것이 세계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기후변화 쪽에 이 탄소 중립도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로 이 패러다임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적응 모델, 적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탄소 순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도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저희의 연구 질문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간 유형 7등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단기적이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는 좀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사후의 기술 문화 체제 이런 것들의 통체성이 구현되어야만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모델로서 전환 사회의 모델로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이나 또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의 연구 질문을 도출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고요. 할 수 있으면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적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또 현대 도시가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방안이 무엇인가. 또 회복 탄력성에 근거해서 탄소 중립 도시의 정의를 내리고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후변화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도시 공간인데요. 생산의 이산화탄소의 생산 또는 생산 구조의 핵심이자 소비의 또 일부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자이자 피해자인 그 도시가 어떻게 유형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행 방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네 가지의 연구 질문을 도출했고 각각의 연구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세부 목표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표별로 목적과 실증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 목표는 도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회복 탄력형 탄소 중립 도시 패러다임 및 실증 모델 개발입니다. 네. 1단계 소형 연구에는 연구 기획, 즉 개념을 정의하고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사례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요. 2000년도에는 모델을 유형화해서 지표도 도출하고 그리고 적응 모델을 검토합니다. 3000년도에는 탄소 중립 도시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서 모델 적용 및 확산, 리빙랩을 운영하고 그리고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모델 개발 및 적용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 대한 연구 목표, 연구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탄소 중립의 적용 영역들을 에너지, 경제, 거버넌스, 공간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 영역을 정한 다음에 그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사례들을 연계해서 에너지, 경제, 거버넌스, 공간, 적응 완화 등과 같은 이 부문들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실증 모델을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1차 연도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2차 연도에도 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각각의 지표별로 각각의 부문별로 그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3차 연도에는 공간을 유형화하고 부문별로 모델화하는 작업을 2단계 때는 사용자 중심의 리빙랩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층적인 검증 방법을 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 때는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에서 통해서 얻어진 사회적 학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확산의 가능성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회복탄력성 탄소중립도시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책 제언들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세계적인 그런 탄소중립도시 모델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에 세계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공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정치, 경제 과학기술과 같은 초학제적인 성격들을 띠고 있어서 방금한 연구 영역들이 같이 논의되고 또 다학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여러 학자들과 같이 저희도 같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또는 융합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의 그 연구의 주제는 바로 이 지방 소멸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매랩에서 워낙 뭐 많이들 들으셨으라 생각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 저희 주제 지방 소멸을 하니까 그 평가자님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야, 지방 소멸은 이렇게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들이 연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 과제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따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방 소멸에 대한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첫 번째 따져봤고요. 두 번째는 이 지방 소멸이 워낙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원인과 결과, 실증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저희들의 관심사였고요. 마지막 관심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SSK 자체가 이쪽에 이제 정책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정책적인 수단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과제의 큰 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해서 워낙 뭐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뭐 그냥 지방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지방 경쟁력이나 또는 뭐 지방 자체가 이제 축소된 그런 현상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지방들이 없어진다는 뭐 진단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사실은 그 지방 소멸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는 사실 학문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갖고선 한번 이번 SSK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진단 질문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와 농촌은 어떻게 성장을 쇠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런 지방 소멸이 이제 어려운 그런 위기 지역에 있어서 공간적인 또 지리적인 위기 지역은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는 결국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역으로 활성화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요인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결국 지방 소멸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또 지방 소멸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재원들도 많이 발표한 것 같은데, 그런 정부 주도의 과연 정책들이 지방 소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따져보는 것이 저희들의 큰 예, 줄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분석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과제일 텐데요. 크게 3개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문제 진단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진단 이후에 이것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안을 내놓고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과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크게 이제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와 공간에 대한 문제, 도시, 지역,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반영훈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지방 소멸이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통한 새로운 해결 대안이 과연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사회 혁신, 요 네 가지 축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말씀인 것처럼 이 문제 분석 대안이 있겠고요. 이것을 인구와 토지와 사회 혁신과 회복력 중심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저 포함해서 모두 네 분의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 과제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저희가 이제 선발하지 못했지만 전문 인력을 한번 모셔서 이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선생님들의 이제 전공 영역을 보면은, 우리 이제, 김홍석 교수님께서는 주로 인구 구조에 대한 연구를 쭉 해오셨고, 우리 김태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사회 혁신 쪽, 그 다음에 교통 환경 쪽을 연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윤희연 교수님께서는 이 토지 공간 쪽, 조경, 지역, 도시학, 이런 분야를 쭉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네, 주역적은 예, 넘어갔습니다. 저희 실적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은 저희가 만약 이제 3000년도 잘 마치고요, 이제 4000년도 또 7000년도 진입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관심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분석할 것인가, 이런 데 저희가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동북아시아나 또는 유럽 같은 나라에 있어서 이미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할 텐데, 이 국가들과 비교 연구를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보면 지방 소멸 위기적, 고용 위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대상으로 뭐 가능하면 일종의 컨설팅, 뭐 협약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가보고 또 전역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사례 연구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주제 면에 있어서는 뭐 지속 가능성이나 지방 소멸 또 혁신 이런 게 있겠고요. 방법 논상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쭉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 위성 영상을 통한 분석이나 또는 뭐 딥러닝 같은 뭐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들 있겠고요. 그다음 정책 방에서 주로 도시나 지역 관련된 정책과 이런 그 일종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 웹사이트는 구축 못했고요. 뭐 통해서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공개하고 또 교육하고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계획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장기 데이터 구축 유형으로 이제 그 SSK의 신규 사업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뉴노멀 시대를 위한 혁신, 알파 세대 디지털 일상 종단 데이터 구축이라고 하고요. 저는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연구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속에 있고 그 생활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된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전 세대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세대들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래나 정보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SNS 계정을 이제 가지고 복수의 디지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말보다는 유튜브 검색을 이제 먼저 배우는 영상 중심의 세대 등으로 이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알파 세대와 그리고 이후 세대가 세상을 배워가는 방식은 굉장히 저희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의 이론으로는 이들의 발달과 적응을 설명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세대에 맞는 교육, 정책, 사회 서비스 체계 전반에 있어서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디지털 이 신기술의 순기능을 최적화해서 이 알파 세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한 그런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필요성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디지털 시세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일상과 발달 궤적을 다각도, 다층적, 종단적으로 추적해서 이 뉴노멀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요. 그리고 이 알파 세대에 맞는 교육, 정책, 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형 단계에서는요. 현재 알파 세대의 시작 연령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양적 질문, 질적 인터뷰, 행동 기반 데이터, 생체 지표 등을 수집해서 디지털 일상과 발달 특성에 대한 종단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발달 단계별로 생애 주기와 주제를 확장하여서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로 종단 추적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알파 세대의 성인기, 중장년기 발달 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 그 연차별 데이터 수집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이 연구는 5개의 큰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연구는 이제 기존에 익숙하신 그런 종단 데이터와 가장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첫째는 보통의 데이터들이 종단 데이터들이 양적 질문 위주라면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혼합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시간층을 자료를 모을 거라는 거. 그래서 매년 단위, 그다음에 주 단위, 1단위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타겟이 되는 대상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답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진짜 다학제적 융합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확산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모듈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설계를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그 베이스라인에서 그 프로토콜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반복 측정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수동적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모듈 형식으로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발달 단계별로 중요한 영역을 측정하고 그래서 추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모듈별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기술을 해놓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기초설문조사는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건데 여기에서 타겟 아동의 그 사회정서 발달, 뭐 가족 내 상호작용 그리고 학교 적응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알파세대 디지털 일상을 위한 그 디지털 일상 모듈에서는 타겟 아동의 뭐 일상 속 스트레스, 수면, 운동, 뭐 식사, 건강 행동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대한 양적 조사로 매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질적 데이터 수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를 해서 행동 기반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고 그리고 3차 연도에 가서는 그 스트레스 관련된 디지털 일상과 관련된 스트레스 바이오마커들을 수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데이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일상에 관한 그 인간 발달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변화된 일상을 탐색하는 연구로 10년 이상의 장기 중단 데이터 구축의 잠재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저희 연구진 소개드리면 책임자인 저를 비롯하여 4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 전문성을 가진 인간 생애 주기 전문가와 더불어서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및 DB 구축 관련 전문가가 이제 함께 팀을 이루고 있어서 그 저희가 구상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부터 공유, 확산 체계까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하는데 충분한 이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연구원들의 성과, 업적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저희 연구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기관과 협력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확산까지 전문성을 점점 향상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저명 그 장기 종단 연구로 유명한 연구소들과 같이 연계해서 국제 네트워크도 저희가 확장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 복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수집된 다학제적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확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종합 사회조사나 미국의 애드헬스 데이터처럼 그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활용 교육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표준 지표나 활용 방안 가이드 등을 저희가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웹사이트도 없는데요. 곧 만들 예정인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팀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